안녕하세요. PGA 클래식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루. 네. 옥스윙 장안의 화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여주고 계시고요. 많은 질문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궁금하구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많이 얻고 저도 공부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께 레슨 주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오른손을 효율적으로 그냥 빡빡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왼손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지금 뭐 왼손잡이 분들이 막 스트라이킹이 일어났어요. 왼손을 달라! 왼손을 달라!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왼손 드리겠습니다. 무서워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큐!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옥스윙에서 이게 지금 풀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손목이 꺾여있는 상태에서 공을 때리는 방법 거의 막 털어내는 방법 터는 게 숙여서 털어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 젖혀 털어 방법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일반 오른손잡이들은 거의 90% 이상을 오른손에 신경을 쓰고 그냥 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왼손은 뭐 있으나 마나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왼손잡이 분들이 못 참는 거죠. 왼손을 달라. 근데 실제로는 왼손의 역할은 제가 언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이 왼쪽 골반을 설명할 때 왼손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오른 내 몸을 가운데로 나눠서 지금 스윙 중심은 오른 어깨와 오른 팔 쪽에 굉장히 치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제가 예전에 레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른팔은 오른 어깨에 붙어 있고 왼팔은 왼 어깨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왼손은 왼팔 쪽에 왔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오른팔 아래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공이 오른쪽에 오고 오른쪽에서 나가면서 때리니까 거긴 뭐 완전히 오른손의 그냥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고 젖힌다 하더라도 바로 털어대면 엄청나게 강한 스트라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옥스윙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국한된 거냐면 어디까지나 여포만 활동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포와 동탁은 왼팔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왼팔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동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왼쪽 골반이 동탁이 됩니다. 왼쪽 골반은 회전 중심 엄청나게 큰 회전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포가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동탁입니다. 그럼 왼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오늘 이 왼손 레슨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눈치 채시겠지만 이제 이 왼쪽 골반을 사용하는 회전 중심이라는 레슨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한 모양을 보자고요. 제가 그 옥스윙의 풀스윙은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 아 오른손이 이렇게 젖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 모양을 봅니다. 이렇게 젖혀 숙여져 있죠? 이렇게. 이게 똑바로라면 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뭐 숙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팔이 안 움직이니까 숙여진 거지만 약간 팔이 가면 또 펴져요.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자 모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손의 움직임을 잘 보면 젖혀, 털어인데 얘는 숙여, 젖혀예요.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약간 슬라이스가 난다면 숙여, 돌려, 숙여, 돌려, 숙여, 돌려, 숙여, 돌려, 숙여, 돌려. 일반적으로 숙여, 젖혀, 숙여, 젖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죠. 숙여, 젖혀. 이렇게 되니까 약간 막는 거 아니냐? 네, 막히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동작보단 숙여 약간 돌아가는 게 좋아요. 숙여 도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악성 훅이 나는 분들은 숙여 젖혀 그 다음에 약간 스트레이시나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숙여 돌려 숙여 돌려 변화가 별로 없죠. 숙여 돌려 그럼 제가 그 느낌으로 쳐봅니다. 물론 오른손 개입을 최소화 시켜 볼게요. 공은 똑같이 오른쪽 여기서 숙여 돌려로 가봅니다. 그러면 숙여 이렇게 돌려. 그러면 여기서도 백스윙에서 숙여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닫혀 있죠? 자 봅니다. 숙여
돌려. 그럼 공이 돌아가는 각도 보세요. 숙여, 돌려. 그러니까 지금 막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그 제가 이게 코킹, 훅 잡는 코킹, 뭐 슬라이스 잡는 힌징, 뭐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숙여, 돌려예요. 숙여, 돌려. 숙여, 돌려. 그 다음에 훅이 많이 나는 분들은 숙여, 젖혀. 숙여, 젖혀.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많이 안 돌아가 있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숙여, 돌려, 돌려. 근데 숙여는 왼손의 독립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이 젖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숙여, 돌려. 그러면 공이 돌아가는 라인이 굉장히 편하게 돌아가요. 숙여, 젖혀는 보세요, 이제. 숙여, 젖혀는. 숙여, 젖혀 해도 약간 드로우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숙여 돌려든 젖혀건. 근데 이건 제가 이미 슬라이스 잡는 코킹이라는 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핵심 내용은 지난 시간에 스트라이킹을 했잖아요. 스트라이킹을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왼손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돌리건 숙이건, 그러니까 숙여서 젖히건, 여기서 돌리건 젖히건 간에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릴 때 얘가 그냥 여러분들 꽉 붙잡고 맨날 막아두니까 거리가 안 나는데, 저는 왼손이 사실은 어떤 역할, 이게 사실 이거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얘가 다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지렛대 역할처럼 제가 오른손을 받치고 있다면 오른손이 힘을 쓰기 직전에 왼손이 밀어주면서 체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기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오른손으로만 치면 젖혀 이런 식으로 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똑같은 힘으로 쳤는데 100도 못 치는 거예요. 뭐 더 들면 치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힘에서 왼손이 도우면 이것만 밀어주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더 지렛대 힘을 크게 쓰겠어요? 왼손이 지렛대 힘을 더 크게 쓰겠어요? 당연히 왼손이 더 크게 쓰죠. 왜냐면 왼손이 훨씬 길게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휘두르네하고 어떻게 같아요? 오히려 오른손이 지렛대 중심을 역할을 하는 거를 왼손이 잡아 땡기면서 오른손이 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다 까는 겁니다. 진짜 이병옥이 스윙 하나도 안 하는데 얘 거리가 어떻게 나가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숙여, 그리고 왼손이 팍 밀어넣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나가는 거 같지만 실제로 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가 왼손이 촐랑되지 않고 멋있게 힘을 쓰는 구간은 어디냐? 바로 골반을 돌리는 회전 중심 때 딱 걸어두면 오른손은 이제 뭐 거의 존재감이 없어지죠. 힘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당기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의 느낌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골반을 돌릴 때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왼손에 설명이 안 되고 골반을 들어가면 얘는 난리가 나요. 왜? 골반 스윙을 할 때는요 왼손의 역할이 커져요. 하지만 얘가 뭐 꼭 힘을 쓴다는 건 아니에요. 얘가 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칠 때는 진짜 이 느낌이 훨씬 강하지만 왼손으로 칠 때는 이 느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라 왼 골반으로 칠 때 이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걸 양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오른쪽에다 두고, 야, 왼손이고 뭐 왼 골반이고 다 필요 없고 딱 빼서 나는 그렇게 해서 오른손, 나 힘 좋으니까 오른손으로 칠 거야 라고 한다는 분들은 이렇게 치면 되고. 근데 이런 건 재밌죠. 사실은 골프 칠 때 훨씬 재밌는 건 오른손으로 때리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골반은 얘는 스코어만 재밌어요. 스코어가 훨씬 잘 나오니까. 젖히고 골반만 돌리면 볼이 그냥 안정되게,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결과물이 늘 나와요. 그때 왼손이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의
기능을 확장을 시키시려면 숙여, 젖혀 아니면 숙여, 돌려하지만 실제로 이건 움직임이지 얘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반작용을 해주면서 해서 팍 밀어주면서 그렇다고 서서 돌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돌면서 나가니까 실제로는 왼쪽 골반 위에서 회전 중심의 역할을 인디케이터라고 할까요?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워지죠? 근데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왼손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중에 회전 중심 때는 그냥 골반만 돌리면 돼요. 뭐 손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되고 있으니까. 왜? 이걸 연습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왼손까지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보고 막 자꾸 골반을 내놔라 그러는데 제가 없는데 골반을 어떻게 들어요? 이제는 골반을 드릴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전 중심, 이 골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슬슬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오히려 이쪽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큰 스윙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또 어떻게 점을 찍고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채널인 건 알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못 맞춰 드리지만 나중에 1년 뒤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을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보면 까발르는 레슨, 이제는 그만 고생하자, 이제는 그런 거 안 되는 건 하지 말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힘내고 잘하고 있으니까 저 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제가 올 12월 31일까지는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반드시 지킬 겁니다. 뭐 두 개씩 올라갈 때도 있지만 리뷰할 때는 그래서 제가 목표한 400개 정도의 영상을 2019년도에 올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구독자 12만 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옥스윙이 대한민국 일반 골프계를 흔들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빨리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또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오기로! 절대!